네, 여러분, 저희 마침 딱 시험 할 겸, 할 겸, 재밌는 놀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 네. 저희가 또 5주년이잖아요. 그래서 사실 팀원들이 함께 매번 의견을 말하고 다 하지만, 못다한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또 익명으로 멤버들에게 못다한 말을 좀 전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익명으로 할 말을 다할수 있어요. 네, 저희 익명 마이크 가져다 주세요. 아, 아까 그거가? 아, 그거가? 어디다 가시나요, 예나 씨? 네, 익명 마이크로 저희 멤버들 한 명이 앞쪽에, 세 명은 뒤쪽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무대가 생각보다 많이 좁아서 세 명은 저방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할 거고요. 아, 방 안에 말고 저쪽으로 가자, 구석으로. 아, 푸튼 뒤로 가겠습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그래서 3분 정도 가량 통로 시간을 가지고 해당 멤버에게 1분의 해명 기회를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먼저 할 거예요? 누가 먼저 통로 당할래? 리더. 다들 쌓인 게 많나 봐요. 네. 아, 안 돼야 되는구나. 생각을 해자. 가세요. 아니요, 저희 맞추는 게임은 아니고. 야, 통로, 통로, 통로. 네, 가세요. 마이크 하나 더 챙겨 가세요. 미쳤다고요? 아.